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인 것 같아요. 어? 두근반 세근반. 원래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신다. 두근반 세근반이라고. 마스크 한 번만 내려봐봐. 지금 남자 있어요? 예. 맞죠? 그러니까 들어와 남자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살지는 않고 거의 살아요? 거의 거의 살아요? 그분 때문에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고민은 그분 때문에 고민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 남자분하고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4년. 다른 사람 또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분, 이분 말고? 엄마는 왜, 그러니까 남자가 자꾸 들어와. 한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네. 인기가 많은 거야, 뭐예요? 그냥 사업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자꾸 들어오네.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들어와. 일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일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한다 그러거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이루셨어요? 아니요. 역시 그 만족을 못해요. 만족도 못하고, 사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요, 그냥 괜찮아요. 엄마가 그냥 멋진 사람이야. 남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와, 김 성공했네. 사장님, 김 사장이 멋지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아니야. 너무 아닌 거지.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빚 좋은 개살구야라는 생각을 해. 맞아. 맞잖아. 짜증나요.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본인이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귀가 얇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상이나 사업의 구상이나 아이디어 창출은 본인 머리에서 다 나와. 본인 머리에서 다 나오는데 이걸 남을 줘요. 그러니까 다 남들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본인이 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이걸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맞아요. 아휴, 진짜 속이 터질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 남들이 볼 때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떨어지는 것 같거든. 겉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죠? 근데 올해는 그나마 그렇게 조금 안 좋았던 기운들은 조금 나가요. 올해는. 나가는데 지금 4년 만나신 분 말고 뒤에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또 남자 한분더 얘기한 분 있죠. 그분 말고 또 있죠.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말고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더 들어와.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들은 많을 거잖아요. 많은데 누군가 사실은 사실 진짜 김 사장님한테 대시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 퇴시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있다고. 있는데 그 지금 이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이씨래요. 이시래요? 주변에 이씨 성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라도 대시하는 사람 중에. 근데 이 사람이 도움을 조금 준대. 왜냐면 지금 이두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도움을 크게 받는 건 없어요. 본인이 도움을 줘요. 남들이 볼 때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들도 본인을 만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냥 만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막 사랑 하나로 만나겠어요. 절대 아니거든. 네, 똑똑하게 사셔야 돼. 김 사장님은 내 거를 뺏기는 걸 갖고 있거든. 내 사주에 내가 내 거를 갖고 있으면 내 거를 뺏기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사주에 내가 뺏기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역으로 내가 뺏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남자가 사실은 주변에 많거든요.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욕심이 많아서도 있어. 다 만나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이게 정말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은 김 사장님은 그렇게 해야 본인이 살아. 다 맞나요? 본인이 살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욕심은 굉장히 많지만 이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남녀가 이렇게 만났잖아. 내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만나도 본인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 마음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상대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닫고 있거든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김 사장님은 여는 거예요, 다. 열다 보니까 다 주겠지, 내 거를.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 지금 하는 게 지금 확장이 된다 그러는데? 확장이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넓힐 수도 있는 거고, 뭐, 1호점이 있으면 2호점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계획을. 그게 지금 들어와요, 올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 이제 커지는 거 있잖아요. 커지는 기운이 들어오거든.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올해 그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늘리는 것도 본인 돈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보려고죠. 그러니까 그게 이씨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씨.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온다 하거든. 근데 그건 올해는 맞아. 올해 맞아. 올해는 맞게 들어와요. 지금 그거를 지금 아들도 지금 그 사업을 아들한테 하나를 만들어줬거든요. 큰아들요? 네. 네. 근데 지금 아들이 그걸 많이 복차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내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들한테는 내가 지금 올인을 하나를 작년에 아들한테 올인을 해줘버렸거든. 근데 아들이 많이 복차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재미가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는 하는 건데. 근데 아들한테 내가 너무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나까지 이제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지. 힘이 드는 거야. 이거는 엄마가 너무 오바를 한 것 같다. 아들한테는. 왜냐면 엄마는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엄마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고 이거를 이루잖아요. 성공이라는 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들은 그저 얻는 몰라요. 게 몰라요. 그러니까는 노력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놓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맨날 투정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엄마하고 아들하고의 충이 일어나요. 안 맞아 둘이가. 둘이는 사실은 다른 일을 하든지 떨어져 있든지 해야 되거든.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좀 던져놓고 살아야 돼. 끼고 있어도 안 되는데 차라리 밑에 애가 더 나은데. 그 지금 밑에 애가 지금 외국에 지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애가 더 나아.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가 끼고 일을 할 거면 밑에 애가 나은데 둘 다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엄마가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둘 다 아니라고 보고 각각의 갖고 있는 개성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강해서 엄마가 끼고 가기는 너무 벅차다. 컨트롤이 지금 안 돼. 그러니까 벅차다고. 내 아들한테 지금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지금 조금씩 수습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조금씩 차야지 이제. 왜냐면은 아들한테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아들은 놓는다는 소리가 사실은 진짜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이 벌써 이미 돈 맛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사업자 하나 불러준다는 게. 그게 지금 여자가 있죠? 예. 네. 그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것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가 옷을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여자한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같이 지금 동거하고 있거든요. 여자한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여자는 사실은 안 만날 이유가 없는 거지 아들을. 집안 거덜내겠다.
그 지금 같이 살고 진짜로 사업도 지금 같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엄마 김씨하고 이씨하고 성이 틀리잖아요. 이게 애들 아빠 쪽에서 흐르는 피가 강하거든. 이거는 완전 한량이에요. 한량 뭐야? 먹고 놀고 마시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해하셨죠? 누구세요? 언니. 아, 들어오세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대. 돈 맛을 안 게 문제가 아니고 사주에서도 갖고 있는 성향들이 있거든. 우리가 집안에서 내리는 조상 내력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이 씨가 무서워요, 사실은 진짜로. 까먹는 거 뭐 있다 이, 여기는. 신랑? 아니. 선생님? 그리고 겉멋만 들었다 해. 할머니가. 그러니까 간은 간땡이는 사실 엄마가 키워놨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근데 약간의 폭력성도 있어. 아, 달지기를 좀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거를 없애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날 수도 있지. 툭하면 얘가 나한테 협박을 해. 그러니까 그게 폭력이지. 때려치운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나오면 과감하게 때리치우라고 할 수 있는 엄마 그런 배포도 필요한 거야. 맹이 빼준다고 하는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지가 수그러들고. 그러니까는 지 손바닥 위에 엄마 올려놓고 지락펴락 한다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얘가 간댕이가 쳐보네. 이거는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 날라가요 나중에. 없다는데 뭐 물거품이라는데. 그러면 엄마 나중에는 다 잃고 소갈이하고 자식하고도 뭐 인연이 이래 되고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이제 막내인데 챙기라 자꾸 부주지 마라 내가 네 살도리를 차리라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엄마 간댕이 키워놨다니까. 엄마 잘못이다 이거는. 반성해야 된다. 이거 진짜. 손띠라 해도 자식이니까 또 그림 못하네. 차고 가고 싶고 어쨌든 내 새끼니까 엄마가 잘 키우고 싶어서 하시던 게 이게 도가 지나치게 된 거거든. 그릇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자꾸 엄마 밀은 거예요. 승현이가 막 얘가 그릇이 됐으면 잘라주겠지. 그릇이 됐으면 지가 아무리 갖다 줘도 다 해요. 하는데 안 돼. 얘도 욕심만 많아. 지금은 지가 못 차고 나가요. 못 차고 나가요. 지가 수그려야 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못 수그린다니까 야는. 이거는 진짜로 대책을 세워야 돼. 아니면 큰일 나겠다. 아들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아들을 깨쳐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돼. 아니면 진짜로 날아간다 해요. 없다 해. 나중에.